입니다. 요사이 검찰 인사에 대학살이란 말을 붙입니다. 대학살. 오늘은 제2차 대학살 인사가 나왔습니다. 이 인사, 추미애 씨가 판사 출신인데요. 추미애 씨가 주도하고 있는 이 검찰 인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산 권력, 문재인이라는 산 권력을 수사해 온 사람들을 교체를 하고 해서 힘을 빼겠다는 거죠.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더구나 끝난 사건도 아니고요. 울산 시장 부정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일가 수사 이 3대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지금 좌천시키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문란이죠. 더구나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대상자가 수사기관을 인사로서 이렇게 보복을 한다? 이것은 국기문란에다가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국법농단이겠네요. 국법농단. 여기에 적용될 법규는 많습니다. 가장 쉽게 적용하면 직권남용, 미국식으로 하면 사법방해 뭐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더구나 선거철을 앞두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수사가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될뿐 아니라 이게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아주 곤란한 위치에 처지에 빠진다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투를 해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를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검찰을 앞세워서 해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한 이후에 검찰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정권을 놓으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초조감.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대학살 인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공수처라는 불법 수사기관까지 만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친위 쿠데타고 법으로 따진다면은 이것은 국헌문란의 내란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사에 관여되는 사람들은 대통령부터 법무장관, 그 밑에 실무 국장까지 다 사법적 판단에 오르게 될 것인데, 어쨌든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다음에,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에다가 불까지 지른 경우입니다. 청와대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 송경호 3차장검사를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성 전보를 하고 서울동부지검 홍성욱 차장검사를 수원지검 천안지청장으로 보냈는데 그 밖에 평검사를 포함해가지고 75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하는데 이게 핵심이죠. 발령 일자는 다음 달 3일입니다. 여기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송경호 3차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사건, 그리고 홍성욱 서울동부 지금 차장검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각각 지휘해 왔는데 지휘부를 뭐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상을 줘야 할 사안 권력을 수사해 달라고 문재인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신신부탁을 했는데 그대로 하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내가 하는 말은 항상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나를 곤혹스럽게 하느냐는 취지죠. 이게 바로. 지난 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되는 등이 친문 세력, 검찰을 완전히 친문 호위기관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의 법익을 지킵니다. 국가의 법익, 국익이죠, 국익. 국익을 지키는 부서인데 문재인 정권의 죽은 노릇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에서 상관이 무리하게 검찰 수사에 관여한다 해가지고 당신이 검사냐 뭐 이렇게 항의했다는 이 양석조 검사에 대해서는 고검으로 발령을 했네요. 직접 수사를 하지 않, 고등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산 권력이 손을 대느냐 하면은 이런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지만은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사팀과 밤늦게까지 대치하며 버티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이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검찰총장부터 말단 검사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상명하복이 아주 법제화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친문 핵심 세력이니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에 결재를 해주지 않으니까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대치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재가 내려올 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취재에 의하면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 고형곤은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보고했는데 수사팀은 최 비서관의 기소 방침을 이 지검장에게 한 차례 보고했지만은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결재를 미뤄왔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수사를 지휘한 고형곤 부장검사가 직접 지검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데 지검장은 보고를 받고도 집무실에 틀어박혀, 여기 이런 표현에서 틀어박혀 결재해 주지를 않았답니다. 수사팀 검사들도 저는 퇴근하지 않고 결재가 나기까지 대기하며 사실상 대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검찰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이 집단은 개혁투쟁론자들이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국군도 아마 앞으로 분열될 겁니다. 검찰도 분열시킵니다. 모든 한국 사회를 다 파편화합니다. 그러면 통치가 쉬워요. 국민이 딱 단결되어 있으면은, 검찰이 딱 단결되어 있으면은, 이 정권 유지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을 분열시킵니다. 분열시키면은 힘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정권에 도전할 세력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개혁투쟁론자들의 divide and rule이죠. 분열시켜 놓고 통치한다. 이제 검찰이 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사건을 지휘한 이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서 교체가 되니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또 미뤄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지금 범죄 은폐 속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틀림없어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은 또 뭐냐 하면은 또 이게 해괴망측한 게 최강욱, 즉 지금 기소 대상이 돼 있는 허위 공문서를 발급하는데 관여한 이 사람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검증을 한다면서 검사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주로 공안 사건 수사를 한 걸 캐물으면서 이석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식으로 사상검증을 했다.
해가지고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차장 검사 승진 대상자인 일선 검찰청의 부장 검사급을 상대로 전화 검증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한 부장 검사는 이 전화를 받은 상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측의 첫 질문이 예전에 용산 사건 수사하셨네요. 이석기 사건도 언급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비아냥대는 식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비아냥된다. 아니, 이석기가 뭡니까? 이게 북한 노동 정권의 한국 공산화 전략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내란죄로 지금 징역 9년형이 내란 선도입니다. 선고돼가지고 수감 중입니다. 더구나 이자가 속했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해가지고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하수인에 대한 수사를 한게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뭐 독립운동 단합이나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추궁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답니다. 십자가 밟기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당신이 배교, 그 종교를 배신하면 살려준다. 그 증거로 십자가를 밟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반공 애국 검사들이 한 공산당과 싸운 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 승진시켜주겠다. 이런 취지의 검증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농담 삼아 대한민국은 적화되었는데 통일은 언제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일대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까요?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가져가고 해서 김정은의 노예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넘기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직접 위협당하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옛날식으로 경찰에 불러가지고 고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 어디 킬링필드, 즉 캄보디아처럼 한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든지 10만 명 이상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럴 배짱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이런 위험한 책동은 본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개돼지냐 아니냐를 지금 판가름하는 투표가 이루어질 것인데, 뭐 총선 이후에도 대한민국 살아 있어요. 그러나 헌법에 보면은 문재인 씨의 숙명제인 것은 임기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은 임기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임기가 없습니다. 김정은과 대한민국,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먼저 죽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고, 이 추미애 같은 사람도, 최강욱 같은 사람도 공동 운명체로 엮여 있는데, 같은 하늘에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같은 하늘에서 과연 살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